최고. 이달만 없어. 간장 4 스푼. 아, 올리고당 조금. 물 조금. 이 어떤 고춧가루 치고 어떤 거 많죠? 하나는 어차피 어묵볶음 만드는 김에 고춧가루만 넣으면 매운 어묵볶음이거든. 두 가지를 만드는 거야? 메추리알. 간장 10스푼. 설탕 5스푼. 1, 2, 3, 4, 5. 고춧가루 2스푼. 다 넣어야겠다. 3스푼. 갑자기? 아니 다 넣었더니. 그리고 고추장 2스푼. 설탕 크게 1스푼. 올리고당 2스푼. 참기름 2스푼. 물 2스푼. 이 상태로 끓여요. 살짝 끓으면 올리고당 조금만. 마요네즈를 넣으면 좀 더 부드럽게 넣을 수 있어요. 맛있다. 단무지로 만들 거야. 고춧가루 2스푼. 설탕 1스푼. 식초 1스푼. 아까 잘게 썰어온 대파. 다진 마늘 반스푼. 참기름 조금. 통깨. 그리고 버무려요. 맛있게 졸여줘요. 허리고추 다 됐다.
안녕하세요.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옛날 도시락과 라면을 준비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계란이 없네? 에이, 있을 거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보, 어렸을 때도 이렇게 컵라면이랑 도시락 많이 먹었었어. 내가 소세지 하나 줄 테니까 그 분홍 소세지 줘라. 아니, 분홍 소세지 없어? 응. 고마워. 분홍 소세지의 특템! 나는 도시락 세대는 아니었거든. 급식 세대? 응. 그런 회사 그 밑에 있었네? 친구들이 뺏어 먹으니까 아래 숨겨놨어. 직접 먹던 친구가 없어. 장조림. 응? 우리 도시락 또 나눠 먹자. 내가 진미채를 줄 테니까 멸치볶음을 줘. 멸치볶음 없어? 응. 그건 진미채가 없어. 여기다가. 후두두. 응, 고마워. 올렸어. 어, 진미채가 오빠 먹던 건 좀 약간 딱딱했는데 이건 부드럽네? 그렇게 만들었어. 그럴 수도 있네. 초와. 수품급인데, 수품급? 초와.
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